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 쓰기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바네즈의 아트코어 시리즈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제품은 외관 자체가 굉장히 수려하죠. 예, AGS83B라는 모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AGS 시리즈의 특성은 이렇게 얇은 바디와,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싱글컷이 특징인, 예, AGS 시리즈 중에 한 대인 AGS83B라는 모델이고요. 독특한 점은 이제 바디 형태가 일반적인 이 할로우 바디보다 이제 바디가 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레스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게, 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제품은 전에 설명드렸던 제품들과 달리 세미 할로우로 제작이 된 기타고요. 예, 세미 할로우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이제 넥부터 이렇게 뒤로, 예, 가운데 이제 센터 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블록이란 거는 이제 할로우 바디를 만들면서, 이 물론 이 안에 통이 이렇게 비어 있긴 하지만 센터 블록이 들어 있으면서 이제 솔리드한 맛, 그러니까 솔리드 기타와 할로우 바디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플랄로우 같은 경우는 아예 센터 블록이 없기 때문에 좀더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반면, 울림이 더 크고 연출이 되는 반면에, 솔리드 센터 블록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울링도 좀 적고요. 그리고 울림에 있어서 뭐 이펙터를 더 소화해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더 솔리드 성향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깁슨에서 레스폴을 제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작을 하고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챔버 바디라는, 예, 바디입니다. 챔버 바디라고 하는 거는 할로우 바디와 다르게 F홀이 없지만, 예, 안에 이제 구멍이, 예, 뚫려 있는, 예, 마치 이제 수영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디 내부를 이제 파내가지고 울림을 더 극대화시킨 바디를 챔버 바디라고 합니다. 깁슨에서는 이제 2007년부터 나오는 스탠다드 이하 모델들은 스탠다드까지 포함해서 다 챔버 바디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챔버 바디를 연상시킬 정도로, 예, 레스폴 형태의 F홀이 있어서 할로우 바디지만, 예, 또이 챔버 바디 느낌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작은 바디지만, 예, 울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이따가 김찬현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실 건데, 예, 사운드를 들어보고, 예, 그 부분은 더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예, 스펙뿐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헤드 부분을 보실까요? 네. 지금 헤드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요. 아이바니즈 아트코어 시리즈 특유의 헤드 쉐입이 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약간 왕관 느낌이 나는 그런 헤드 쉐입과, 지금 보시면은 바디와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약간 이제 블랙, 여기 이제 매트한 피니쉬로 해가지고 블랙의 피니쉬를 또 올려놓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트코어를, 예, 상징하는 아트코어의 로고가, 예, 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진보적인, 예, 로고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트러스로드 커버도 이렇게, 예, 엣지를 살려가지고, 예, 독특한 모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 지금 헤드머신이 보이는데요. 여기 역시나 아이바니즈의 기술력이 응집된, 예, 아이바니즈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그냥 은색이 아니라 이런 점이 바로 아이바니즈가 있고 굉장히 꼼꼼하다는 부분인데, 흰색 바디에는 흰색 패그를 사용을 하고, 이런 약간 빈티지한 바디에는 이렇게 또 빈티지한 색상의 약간 이 뭐랄까 이 불에 철을 달군 듯한 그런 느낌의 이 패그를 적용을 함으로써 매칭을 시켜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예, 연출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넥 자체가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 원피스가 아니라 쓰리피스입니다. 예, 성질이 다른 나무를 사용을 함으로써 적층을 시킴으로써, 예, 넥의 강도도 높이고요. 그리고 그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예, 좀더 예, 인상적인 사운드, 이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예, 쓰리피스, 예, 쓰리피스 아트코어 디럭스 세딘넥, 예, 세딘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 세딘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인트 넥이 아닌, 팬더에서 사용하는 조인트 넥이 아닌 적찹을 해가지고, 적찹제를 사용해서 적찹을 해가지고 좀더긴 서스테인을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넥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로우 바디 류에는 세딘넥이 가장 적당한 것 같고, 뭐 깁슨뿐만 아니라 뭐 그레치, 예, 다양한 할로우 바디 류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다 세딘으로, 예, 제작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바디 부분이 보이시는데,
굉장히 무늬가 잘 살아있는 플레인 메이플탑, 예, 퀼티드 메이플탑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퀼티드 메이플탑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생산되는 이제 고가형 기타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북매칭이라 그러죠.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는데, 이 속된 말로 이제 와꾸가 안 맞는 기타들이 많아요. 예, 보면은 이제 여기는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비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제 연주자들이 속상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잘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같은 부분을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굉장히 무늬가 잘 살아있음을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호피가 느껴질 정도로 독특한 점은 상판에만 플레인 메이플탑이 사용이 된게 아니라 이렇게 측판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뒷판에도 다 플레인 메이플탑이 사용이 되어가지고 예,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연주할 때 이렇게 측판이라든지 후판을 보일 이유는 없겠지만 예, 연주자로서는 예,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픽업은 예, 아트코어 시리즈를 대표하는, 네, 이렇게 보실까요? 예, ACH1 픽업과 ACH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실버, 예, 실버 커버가 씌워지는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바디와 매칭을 시키면서, 이렇게 약간 좀더 블랙에 가까운 예, 픽업 커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 세심한 아트코어의 그, 아이바니즈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연주자로 하여금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는 아트원 브릿지라고 해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스탑테일 피스와는 다르게 위에도 이렇게 예, 선이 가 있어가지고 그 줄을 가실 때 굳이 이렇게 밑으로 끼우시지 않고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끼울 수 있게 좀더 편하게 예, 제작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A 픽업 셀렉터로 예, 프론트, 미들, 리어를 예, 사용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독특한 점은 일반적인 하로 바디류라든지 레스폴류를 보시면은 상하로, 기타의 상하로 움직이는 픽업 셀렉터가 많은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도, 예, 45도 각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실 때좀더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반적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45도로 움직이는 게좀더 예, 연주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스피드 형식으로 제작이 된 예, 투톤 투블룸의 노브가 예, 굉장히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주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뻑뻑하게 걸리는 노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그렇다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서도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F홀 쪽으로 이제 배선들을 살짝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배선이 날아다니는 할로 바디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흔들었을 때 배선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할로 바디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음 같은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이 AGS-83B의 사운드를 들어보실 시간이 됐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김찬준 선생님, 예, CJ킴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좋은 연주를 들려주시면 그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뭐랄까 이제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디가 작고 그리고 이제 센터 블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솔리드의 성향이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명쾌한 아이바네즈 특유의 명료한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게 바로 이게 단연간 거의 이제 호시노아키라는 데가 이 100년이 아트코 이제 아이바니즈를 제작한 지 1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그런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굉장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악기들이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예, 아이바니즈에서 제작이 되는 할로바디인 예, 아트코어 시리즈 AGS-83B라는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아트코어 시리즈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